안녕하십니까. 올해도 어느새 마지막 달인 12월에 접어들었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12월은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새해를 위한 준비를 하는 달이기도 할 텐데요. 인천광역시 교육청에서도 2018학년도 교육정책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내년도 인천광역시의 교육,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함께 만나보시죠. 인천광역시 교육청은 각급 학교 교장, 교감, 교육지원청 직원 등을 대상으로 2018년도 인천교육설명회를 개최하고 내년도의 교육정책 방향, 역점사업, 추진과제 등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018년도 주요 사업으로는 지역 학교 간 교육격차 완화를 위한 교육균형발전사업, 학생의 성장 지원을 위한 전문적 학습 공동체, 더불어 함께하는 안전한 학교 생활, 창의적인 삶의 태도를 기르는 학생 자율 동아리 활성화 등 안정과 변화, 균형, 소통을 중점으로 방향이 설정됐습니다. 2018년엔 그동안 인천 교육의 변화를 이끌어온 인천형 혁신학교, 즉 행복 배움 학교와 구청과 협력하는 교육혁신지구 사업, 올해 처음 시작된 중학교 무상급식, 이러한 정책들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 인천의 모든 학교가 고르게 발전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학교를 지은 지 오래된 학교, 학생 수가 자꾸 감소하고 있는 원도심 학교들을 찾아서 매년 240억 원씩 추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한편으로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교육 국정 과제가 있습니다. 유치원에 법정 저소득층 아동들이 우선 입학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고교 입학금 면제, 2018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고교 학점제와 중학교 자유학년제, 이런 국정과제에 대해서 인천은 그 어느 곳보다 잘 준비해 가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에 치러질 학교,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행사 추진 계획 안내, 정책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 등을 통해 인천 지역 교육 시스템이 고르게 적용되고 소외받는 곳이 없도록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몇달전 서울에서는 특수학교 설립을 두고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인천광역시에서도 특수학교 설립이 계획 중에 있는데요. 지역 주민의 지지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어 전국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소식 함께 하시죠. 올해 3월 인천 남동구에 문을 연 인천청선학교가 지난 11월 17일 주민과 교직원, 학생들이 함께 모여 개교식을 가졌습니다. 얼마 전 서울 등 일부 타 지역에서는 특수학교 설립을 두고 찬반 갈등이 있었으나 인천 지역에서는 장애 학생들의 교육권에 대한 지역 주민의 협력과 관심으로 차질 없이 학교 설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에서는 네 곳의 공립학교와 네 곳의 사립학교로 총 8개 교의 특수학교가 운영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두 개의 특수학교가 추가로 설립될 예정입니다. 내년 3월 남구에 설립될 인천청인학교는 유초중 고등학교 및 전공과 과정 등 39개 학급의 학생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2년 뒤인 2020년에는 30학급 규모의 인천 서희학교가 서구 지역 설립 준비 중으로 그동안 원거리 통학으로 힘들었던 장애 학생들을 위한 교육시설이 확충될 예정입니다. 교육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미래를 준비하는 일이죠. 빠르게 변해가는 세상 속에서 미래 학교는 어떤 모습일까요? 교육부에서 주최한 대한민국 미래교육 박람회에 다녀왔습니다. 인천 지역 학생들의 참여도 활발했다고 하는데요. 함께 보시죠. 미래의 우리 교육은 어떤 도구를 사용하고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까? 우리나라 교육의 미래를 미리 만나보는 2017 대한민국 미래교육 박람회가 일산 킨텍스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전국의 초중고교와 교육청, 연구기관 등 217개 기관이 참가해 혁신교육과 진로, 직업, 자유학기제, 미래교육, 융합교육, 교육복지 등 7개 분야의 주제를 가지고 전시와 강연,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인천 지역에서는 인천광역시 교육청을 비롯해 초중고교 등총 12개 기관이 참가해 다면체 제작, 전자파동 모형 제작, 햄스터봇을 이용한 음악 연주, 로봇 코딩 체험 등 인천광역시 미래교육 현장을 선보여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기술이 무척 뛰어나 나라의 이름난 장인을 우리는 명장이라고 부릅니다. 명장을 꿈꾸는 인천전자 마이스터고 학생들의 특별한 발표회가 열렸는데요.
최고를 향해 갈고 닦은 학생들의 실력, 미리 만나보시죠. 전국 유일의 전자통신 분야 마이스터고인 인천전자마이스터고. 그곳에서는 산업 수요 맞춤형 글로벌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통한 바른 인성의 영 마이스터, 초보 전문가를 기르는 학교입니다. 이곳의 대표적인 프로그램 중 하나인 명장 양성 프로젝트는 전교생이 1년여간 조를 편성해 처음부터 끝까지 스스로 기획하고 제작, 작품 전시, 발표로 평가를 받는 과정입니다. 학생들은 전자회로 설계, 정보통신기계 설계, 공업전자기기 응용, 디지털회로 응용 설계, 공업전자기기 실무 등 정보통신의 다양한 분야를 연구하고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실패가 많았잖아요. 그런 실패와 실수들을 통해서 앞으로 3학년 때 MDP가 한 번 더 있으니까는 그 MDP 때는 이런 실수들을 보완하고 확실히 다져나가서 좀 더 좋은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확실하고 더 뿌듯하게 2학년 때보다 더 뿌듯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작품 전시 및 현장 심사를 통한 1차 평가와 우수팀의 PPT 발표를 통한 2차 심사가 이뤄집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명장으로 거듭나기 위한 인천전자 마이스터고의 도전, 그 힘찬 발걸음에 우리나라 전자통신 분야의 미래가 밝게 다가옵니다. 한 해의 끝이 다가옵니다. 지난 시간의 아쉬움보다 새롭게 시작될 더 많은 날들에 대한 기대와 준비의 시간으로 만들어 가시길 바라며 추운 날씨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원초등학교는 2015년에 개교 후 배움과 어울림으로 성장하는 행복한 학교라는 교육비전 아래 매일 매순간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는 곳입니다. 오늘은 가원초등학교에 특별한 행사가 있는 날입니다. 바로 가을이면 찾아오는 가을 행복주간이 시작된 건데요. 그 첫날 여러분과 함께 해보시죠. 계절이 알록달록 가을 옷을 갈아입을 무렵 가원초등학교에도 특별한 가을이 시작됐습니다. 배움의 즐거움을 느끼고 함께 어울리는 기쁨을 발견하는 가을 행복주간. 그 첫날로 그동안 여러 분야에서 갈고 닦은 학생들의 실력을 발표하는 시간을 갖는 날인데요. 4학년 학생들의 오카리나 연주, 학생 난타 공연, 특히 학생, 학부모, 교사가 함께하는 합동 사물놀이는 이 가을 행복주간을 더욱 의미있게 만들었습니다. 기존의 교과서를 가지고 했던 수업에서 벗어나서 한 주 동안 아이들이 하고 싶은 활동이나 좋아하는 활동을 저희들이 이제 계획해서 일주일간 책 없이, 가방 없이 활동 위주로만 구성해서 운영하는 그런 주간입니다. 학생들에게 신나는 축제와 같은 가을 행복주간. 각 교실에서는 학생들이 주체가 되어 나에게 필요 없는 물건들을 팔기도, 필요한 물건들을 사기도 하는 알뜰 시장이 열렸고요. 그동안 다양한 동아리 활동을 통해 배운 동아리 체험도 학생들에게 인기 있는 시간입니다. 학교에서 뭐 먹는 일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서 아무래도 그것 때문에 요리를 또 더더욱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랬는데 오늘 다른 친구들이 요리를 만들고 직접 먹으면서 기뻐하는 모습이 행복했습니다. 인천 가원초등학교는 1교시 80분 블록 수업을 합니다. 블록 수업 후에는 쉬는 시간이 30분으로 늘어나는데요. 이때 학생들은 본인들이 원하는 놀이를 선택하여 마음껏 즐길 수 있습니다. 이는 보다 행복한 학교를 만드는 선생님들의 다양한 노력을 바탕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학부모들 역시 교육의 주체로 학생이 되어 배우기도 하고 그 배움을 학생들에게 전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아이들과 학교에서 함께 저희가 생생한 장면을 보면서 활동하게 되니까 저희 엄마로서도 선생님과 소통하는 모습도 보게 되고 해서 정말 행복하고 뿌듯함을 느낍니다. 배움도 학교 생활도 친구들과의 놀이도 행복이라는 것을 통해 배우는 아이들. 그래서 그 미래가 더욱 밝은 인천 가원초등학교였습니다.